자, 그럼 저번에 이어서 CDA 정화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보죠. 저번에 이렇게 멋지게 거점을 얻고 가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판일이라는 거죠, 아직. 죄수 침대 아닌가요? 아니야. 병원 침대예요. 비웅원 침대일 뿐. 근데 이거 소방서에서 뗐을 뿐인데 어째서 소방서에 병원 침대가 있는 거죠? 차 가지고 가셨군요, 그쵸? 맞다. 차 가지고 하고, GPS도 구했어요? GPS 딱. GPS에 스티커도 붙였지 뭐야? 미쳤지? 이것저것 다 구했다는 거? 일단 나가볼까? 오우 렉. 아, 그냥 프레디 같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백신 연구소는요? 그것도 이제 슬슬 손대야 될지도. 보고? 오우 렉 걸려. 일단 로드 하는데 시간을 보내 봅시다. 오, 그래요. 엄청난 렉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됐어. 약간 흐릿한 게 불편하긴 하다. 이거 좀더 액정 맑게 못 하나? 자, 일단 제차 상태 좀 봅시다. 슬슬 차 정도는 좋게 해줄 필요가 있죠. 아 맞다, 앞 창문도 떼놨네. 트렁크도 수리해야 되고. 잘 보자. 뭘 먼저 할까? 근데 일단 전기부터 해야겠어요. 역시 차도 차인데 로조도 온 거예요. 맞습니다. 차도 차인데 나내 생각에는 저 폭탄부터 배워야 돼. 내가 보기엔 폭탄 랩 올릴까를 봐야 돼요. 내가 레시피를 어디까지 읽었지? 학습 자료. 잠깐 이 레시피 좀 보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확장된 기술 잡지. 리모컨이 안 나왔네. 리모컨 어떻게 되지 않을까? 소음 발생기. 폭탄. 리모컨. 뭐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정도 있네요. 그래? 구해보자고 어디? 엔지니어 잡지도 안 나왔네. 이것도 또 중요해요. 기존에 바닐라 있는 엔지니어 잡지도 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소음 발생기 제조법이 적혀있어요, 여기. 그러면 일단 소음 발생기 전기료부터 일단 투자를 하겠습니다. 인간 합수사 바퀴로 여기서 분해를 해야겠네, 그러면. 아, 지금 전기 랩이 몇이죠? 1랩이고, 인간 앱스톡 바퀴 분해하면 레벨업 하겠는데요? 오, 잠깐만! 앞에 좀비 있었네. 뭐야, 살아있냐, 너? 자, 인간 앱스톡 바퀴. 딱. 경험치가 거의 반은 차버릴 텐데? 아, 그 정도는 아니군요. 어디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요. 자하고 유발할 뻔. 일단은 사우라비 스토리도 겸사겸사 시체에서 뭐 나오면 할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사우라비 스토리는 군용 무전기 얻으면 할수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숨 쉬는 소리구나. 잠시만. 근데 군용 무전기랑 하나 더 되는 게 있는데? 좀비 소리. 살짝 봅시다. 야야야, 어디야 또? 아, 맞다. 지금도 배율이 꽤 올라가지고 좀비 그냥 많겠구나. 다 잡아놔야겠네요. 종종 이제 소방관들이 무전기 좋은 거 들고 나올 때가 있는데 한 번쯤 봐줘야 될것 같아. 돈도 슬슬 주워볼까?
장군맨 라만이 올렸나요? 그렇죠. 거의 8렙에 가까워지고 있죠. 말렙 되면 또 장난 아니지. 현재 검제. 검제입니다. 검제. 검제 다음 또 나오겠지? 하다 보면. 검제가 아니라 검체? 맞습니다. 검체입니다. 둘 다 있는 단어 아니겠어 근데? 아마? 뭘로? 일단 봅시다. 단조원. 이거 단조원의 명함이 내가 읽어놔가지고 올랐을 텐데 여기 있네요. 단조원 주문서 요청. 종이랑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 서와 반갑습니다.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가 좀 더 쉽겠네요. 그거 종종 여러 군데 꽂혀 있습니다.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 없네요. 일단 부족한 레시피도 얻을 겸 서점부터 가보죠. 그리고 가는 길에 이런 시계라던가 이런 것들 싹 다 분해해서 전기랩 좀 올리고요. 전기를 빨리 올리는 건 역시 그건데 뭐냐 이것들 그 좀비 한 군데 모아서 싹 다 잡으면은 이거 빠릅니다. 망치? 왜 망치가 떨어질 때? 내 망치 아니지? 쓰레기통. 슈레기통. 맞다, 여기 용기미고 부대해버리자. 레벨업? 용접 몇 레벨이죠? 용접책 읽어야겠네. 이것도 미리 해놓자. 용접이 쓰입니다. 폭탄 만들 때 용접이 필요해요. 파이프를 꺼내야 되는 작업이 나오는데요. 그때 쓰이죠. 미리 이것도 해놓죠. 자, 책 읽어요. 대충 얼추 여기서 모두 읽게 하면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가시죠. 창조 미권? 그건 나중에 읽어도 되는데. 금속 용접이 더급한데. 아 잠깐만, 우선순위를 금속. 금속이 없어? 금속이 없는 건가? 안 나왔구나. 하긴 물자가 적은 세상이라 없을 것 같기도 해. 없었네 애초에. 빨리 털어야겠는데요? 이건 곤란하지. 일단은 식사를 바로 때우고 가보죠. 델타 크릭이 마구리였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마구리였나? 내가 거기는 잘 안 둘러봐서 모르겠는데요. 멀티에서 한번 봤을 때는 마구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잠자기 온? 맞다, 손이 느림부터 없앨까? 생각해보니 그렇네. 제작 레벨 플러스 30까지 올리면은 손이 느림이 없어진댔죠? 지금 내가 있어 이미. 지금 책 보고 하면은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유튜브 왠지 좋네요. 유튜브 나쁘지 않죠. 테이프. 요리를 빠르게? 나쁘지 않겠어. 파밍해둔 테이프 좀만 읽죠. 괜찮을 것 같아요. 전원은 켜고요. 라이브 온 리빙. 방송은 끊겼지만 틀 수 있지. 엄마와 아들. 위험한 테이프죠. 자, 저거 틀어놓고 요리책. 요리책 좀 줘봐. 아마 읽어야 될 거야. 2, 3, 4죠? 잠깐만. 잠깐 스톱. 요리가 아니지. 깜짝이야. 이미 레벨이 된 줄 알았네요. 아바바. 바로 이래. 요리 바로 또 읽어요. 손이 빠름부터 얻고 시작해보죠. 화상이라 요리를 못 오르지 않아요? 테이프. 테이프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냅다 테이프로 배우는 거죠. 방송에서 나오는 불 정도로 놀라진 않을 것 같아. 빠바박. 좋아요. 테이프 챙겨두기 잘이네요. 근데 이거 다 읽는다고 30을 찍힐까? 제작 능력 30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각자 한 4씩은 있어야 되네. 각자 4씩은 있어야 32. 일단 요리 끝났고요. 함정. 함정은 생존 능력이라 상관이 없네. 당장은. 그럼 일단 여기서 차량 정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량 정비. 책 효과 다섯 배죠. 차량 정비도 넣어놓죠. 읽을걸, 이거? 와, 이거 많이 차네. 무슨 바로 레벨 4가 돼버리냐? 되게 많이 차네. 목공 방송도 한번. 나다다다다다. 얘도 많이 차네요. 자, 일단 봅시다. 이 중에서 읽어야 되는 책, 요리 이거는 읽어져 있고. 버려야 되는 책을 꺼내야겠네, 그러면. 버리고. 몇 배소를 올려준 책이길래 저게 차지? 바닐라랑 똑같습니다. 바닐라랑 같은데요. 별개로 제가 직업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 차량 정비는 플러스 75 직업 효과. 특성 효과죠, 사실. 특성 효과 때문에 이게 특성하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가 겹치면은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직업 효과를 제가 들고 간 보람이 있죠. 이럴 줄하고 내가 직업 효과를 받았지. 좋아요. 일단 술 하나 꺼내서 뱃속에 살짝 털어놓고 잠을 자고요. 술이 대박이긴 하네. 술 입대자마자 이거 얘 놀라는 거랑 상관없이 잠을 잘수 있네. 술이 강제였군요,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놀란 상태, 공황 상태여도 술 살짝만 들이키면은 강제로 잠자기가 가능해. 모두 섰자고 게임 시작하면 메시지 나온다고요? 뭐 모두 충돌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모드가 애초에 에러가 나오는 모드라던가? 그러니요? 웬만하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에러가 안 나오죠. 만약에 제모드 썼다가 에러 나오면은 봐줄 수야 있는데요. 제모드 아니면은 제가 뭐 어떻게 확인할 순 없죠. 군전지. 그나저나 이런 작업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네. 오야, 이 좀비들 또 뭐여? 그래, 최대 배율로 계속 차고 있긴 하지. 일단 이번에 해야 할 거. 이제 서점부터 털어야 됩니다. 부족한 책을 서점에서 좀 챙겨보죠. 운전 레벨업? 잠깐만, 운전 올리니 빨리 올리면 좋거든요. 3, 4렙 책. 뭐 저것부터 읽어야겠네. 수정. 그렇죠. 운전이 이것저것 붙어있더라고요. 기본 설정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모드에서. 좋아요. 일단 서점에서 책을 꺼낼 건데요. 기존에 제가 파밍했던 책은 따로 분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들 꺼내서 절로 가면은 저한테 없는 책만 꺼낼 거예요, 아마.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책들만 꺼내겠죠?
아유 반갑습니다. 가시고요. 1826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부대 이름인가? 교도소 번호? 뭘로? 교도소 수송 차량이긴 합니다. 자, 일단 가방 중에 용량 큰 가방 90그릇터 생존배경 이거 제가 챙겨놨죠. 그 다음에 이것도 겹치는 건 갖다 버려야겠대요. 이거는 주워도 돼. 버려야 되는 것들 꺼내죠. 읽은 거 이것들 주워. 메모 적힌 지도만 빼놓고 그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책이죠. 이것들은 남기고 얘도 버리고. 이미 읽었습니다. 그치? 아, 저 이거 겹치면 헷갈리니까 일단 지금 밖에 나가서 버려야겠네요. 아니면 쓰레기통, 아 이게 쓰레기통을 챙겨놔야겠다. 물건 버리러 갈 때마다 밖에 나갈 순 없잖아. 쓰레기통 챙겨놓죠. 여차 스피포에서 한 개 떼야겠다. 스피포에 있는 쓰레기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량 65였나? 책 다 챙기고요. 쓰레기통 대신 일단 여기다 넣어놓죠. 버릴 거. 같은 책들은 두 개 있을 필요 없다. 갖다 버리고 얘도 갖다 버릴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거는 쓰레기통 나오면 집어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걸로. 됐다. 서점 책 저기 책도 있나? 이게 왜 도서 잡지 들어가 있어? 주머니라 그래? 스티커 주머니? 이 중에서 이것도 꺼내야겠네요. 도서 잡지 레시피 책 다 되나? 여기 또 뭐가 있네. 아 이거 여기 안에 넣은 거잖아. 잠깐 해제. 여기 안에 넣은 거는 어차피 버릴 예정이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진 않지. 나갑시다. 자 일단 보죠. 이 중에서 책 모두 획득고 안 겹치는 책을 다 주워줄 겁니다. 좋아요. 이걸로 내 책도 다 모으겠구나. 그나저나 다른 잡지는 주웠나? 잡지도 줬나요? 예스. 안 나왔네. 이게 최선이야? 이거 후딱 읽고 바닥에 버리죠. 버려. 이런 건 다 읽어서 안 주는 것 뿐이죠. 이래도 책이 부족하지 않나? 농사 3, 4, 5. 농사? 농사 3은 내가 읽어놔서 그런 건데 이건 상관은 없고요. 필요한 책만 내가 주우니까. 요리 5도 안 주었고 운전도 많이 안 주었네요. 근데 이거 운전 2권은 지금 여기서 읽어야겠네요. 이거 읽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읽고 여기 넣어. 버릴 것들이야. 이대로 서점 가야겠는데? 아 서점이 학교 가야겠네요. 책이 1회도 부족해요. 원래 그냥 생바닐라였으면은 금방 다 모았겠죠? 근데 CDA는 물자가 매우 저금이라 빨리 모이진 않네요. 뭐 매우 저금도 쉽게 쉽게 금방 모으긴 합니다. 매우 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어. 그래도 바닐라보다는 적은 느낌이군요. 기다렸다가 자기? 잠깐만 읽을 책도 있나? 시간이 애매한데? 책 모두 읽게. 목공삼? 그래 읽어놔. 나쁘지 않지. 학교 가서 또 분해할 거니까 읽어놔야겠네. 그냥 아예 시간 가속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날아간다 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좀비도 뛰는 시간이 다가오겠는데요?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요. 맥주 마시고 잠을 비타민 먹고 자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다. 비타민이 아깝다. 자자 일단. 오, 너무 많이 자시는데요? 20시요? 밤에 활동해야 되네. 대신 이게 있긴 해. 일단 학교로 갑니다. 어저분이 밤에 활동하게 됐는데요. 뭐 괜찮겠죠? 너무 꿀잠을 자버렸는걸? 서아 서아 반갑습니다. 어? 세이프하우스 일단 기억해놨어. 저 윗집이지? 알겠어. 여기서 바로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나? 목적지 클릭으로 이렇게 됐나? 얘는 추가 기능이 있는데? 아 된다. 기록을 해놨어요. 괜찮네요. 근데 저 원이 좀 더 조그맣으면 좋겠다.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활동하시죠. 아 그거 내려놔야 돼 꼭? 그걸 꼭 내려놔야 돼? 여기 그냥 용접 분해를 해버릴까? 오 잠깐만! 언제 와서 봤어? 잘 봐야겠네. 좋아요. 왼쪽에 든 채로 못 넘네요.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해 사실. 얘 생김새 왜 이래. 무슨 괴물처럼 생겼네. 가방 속에 가방?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가방이 아마 이거 담기에는 안 들어가요. 뭐예요? 브리타 좀비인 것 같습니다. 브리타 좀비. 브리타 아머 좀비. 블러드 서커래요. 이거를 착용으로 해제하면은 소지품으로 들거든요. 이러면 떨구지 않죠. 착용으로 해제해서 무거운 채로 뛰어넘고 다시 왼쪽에 들죠. 이런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저게 안 먹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에는 안 먹혀요. 자, 조각 치우고요. 됐어. 가볼까? 아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또 접착제 먹어야겠네. 잘 되네요. 여기 접착제 나오죠. 이런 책상에. 유리조각 치우기 창문 넘게 있는데 에임 좋으시네요. 한 번 더 당할 순 없지. 그리고 이번에 온 김에 저 지우개가 없었거든요. 지우개 챙기죠. 이러면은 이것들을 여기로 옮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덤으로 노트까지. 됐어. 거기에 연필도 하나. 펜 다 모았다. 생존자 스티커 주머니. DZ2012 모델. 이거 내 건데? 내 스티커인데? 맞지? 2012 맞지? 맞네요. 이거 배터리 왜 이거밖에 안 남냐? 야, 배터리 빨리 소모되네. 얼마나 썼다고? 일단은 좀 더 예쁜 걸로 바꿔볼까요? 이거 밀리터리보단 생존자 느낌이 있죠 사실. 난 딱히 군인은 아니잖아. 이거를 스티커로 뗍니다. 스티커 위에 스티커는 못 붙이네요.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기. 뭐야 떼니까 없어지네. 생존자 스티커는 어떨까?
크게 뭐 달라지진 않나요? 좀더 겉이 밝아졌나요? 집착제. 여기 온 김에 감자칩을 여기서 챙길까? 감자칩도 나쁘지 않네요. 초콜릿 감자칩. 많이 먹으면 살찌긴 해, 저거. 저체중 곧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기가 일부 직전이네요. 이번 기회에 빼는 것도 괜찮네요. 황색? 뭐야, 이거? 아, 이것도 황색 스티커 맞네? 생존자 마음에 안 들면 황색으로 바꾸면 되겠네? 심지어 호환되는 거야. 와중에. 뭔데? 좀비가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으시군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좀 위험한데? 느낌이 좀 싸하네요. 황색 스티커, 회색 스티커. 이 스티커 다 모아야겠는데? 황색이 금 느낌이 나지 않을까? 금 느낌? 괜찮지. 일단 책 모두 획득. 줄 책이 없습니다. 다 나왔나? 많이 털었는데? 이렇게 털었는데도 안 나온 건가? 볼까요, 한번? 2, 3, 4, 4, 5, 4, 5? 3, 4, 5. 운전서적 사고는 없고. 의료 2, 3, 4, 5. 재단 술든 다 있고요. 전기도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안 나왔네. 확장된 기술 잡지. 다음 레시피가 없네요. 이거 좀 아쉽네. 전기 레시피도 안 났어, 그리고. 이대로는 쉽지 않겠는걸?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도 여기 온 김에 목공 2등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이런 데서 살 찌울만한 음식 있는지 살짝 봐주고요. 안 나온 것 같네요. 가지고 있는 감자칩, 초콜릿 이런 거나 먹어가지고 몸무게 올려. 됐지? 이렇게 해주고요. 생존 배낭은 귀찮긴 한데 어차피 아니다. 이거 든 채로 분해할까? 자, 이거 이득 보고 가죠. 이거 엄청 높게 찰걸요? 순식간에 찰 거야. 맞아. 이거 켜놓지 말자. 유튜브도 중간 광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하죠. 유튜브도 있긴 해. 아, 무거운데? 좀비병 근처에 없으면 할 만한 행동이긴 한데, 이거 좀비가 계속 와버리면은, 뺐다 꽂았다 이거 반복을 해야 돼서 귀찮아요. 저것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느낌인데요? 잡죠. 아래에서 오고 있어. 해치웠나? 버리기. 분해. 좋아요. 목공 레벨업. 이거 차는 속도 좀 봐요. 미쳤지? 사우라비 모드에서 마체테 국밥인 듯 무한술이. 마체테요? 사우라비 무기 모드는 아니긴 한데 이거. 이거 그냥 바닐라인데? 왜 방송 9시인 줄 알았지? 그러게. 공지를 잘 보셨어야죠. 암. 와, 바로 목공 중에. 몇 렙이야? 6, 3, 4.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234. 9렙 정도 더 필요하네요. 9렙은 더 모아야 손이 빠르면, 아니, 손이 느림이 없어지네. 무기 안 나올 때 쓰기 곱밥. 그렇긴 한데, 돌려서 말하자면 사우럽이 무기가 바닐라보다 생각보다 초반에 쓸만한 게 없다는 얘기기도 하죠. 마제테한테 밀려. 모도류 무기인데. 물론 좋은 게 나오긴 한데요. 국밥이 없거든요, 사우라비는 사실. 그래서 밀린다. 목재 바로 고장나고. 좀 단단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도 훨씬 안 좋아. 가방 안 가져가냐고요? 안 가져갑니다. 왜냐면 다시 갈 거라. 목공 책 입고 저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목공 책이 저기 있네. 다시 보니까 목공 책을 안 꺼냈네요. 이게 지금 분해하다가 말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목공 책이 있죠. 이건 꺼내야지. 목공 4권. 안전하게 차에 들어가서 읽자고. 하나, 둘, 셋. 좋아요. 제어설 좀비 애프터비 근처에 좀비 좀. CD에는 이게 좀 불편하긴 해. 좀비들 배율이 높으니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목공 5권. 아, 목공 4권. 빠르게 읽고요. 좋아요. 다시 넣고 이등 살짝 보고 갑시다. 커피 가지고 있나 나? 비타민? 비타민 먹자 일단.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겁나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긴 좀 그래. 아까워. 얼쿠. 좋아요. 아래에서 또 오고 있네.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좀 큰가 보네. 예, 망치 두드리는 소리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쟤네들은 그냥 좀비 많아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에잇, 귀찮아. 약간 물량 많은 좀비하고 뛰고 이것저것 좀비요? 뛰는 좀비 훨씬 무섭지? 물량이 많은데? 물량이 어느 정도로 많죠? 물량이 진짜로 많으면은 물량 많은 게더 힘듭니다. 왜냐면은 게임을 못 하거든요? 좀비가 하도 많으면. 뭐야? 이거 한번 세볼까? 이거 뭐야? 새총이네요? CD급? 아, 그 정도로는. CD급. 글쎄. 이거 한번 해보자. 새총이다, 새총. 빵. 뭐야. 제가 괴종 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오케이. 머리를 맞춰볼까? 야, 근데 드럽게 약하다. 역시 그냥 총이 더 맞겠다. 우수비 될 거야. 야, 근데 이 경험치 좀 오릅니까? 재장전 레벨이 더 많이 오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폭탄 3총? 오오 비비단 총이 더 좋은 듯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응, 3총으로 휘두른 걸 그게 웃기냐? 빵! 오, 쉽지 않네. 지루롭게 안 죽네요. 여기서 이거 맞출 수 있나? 사거리 초과. 아,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눈 안 만드네, 이거. 그 와중에. 쓸만하진 않네요. 쓸만하진 않네. 근데 좀 아까우니까 넣어놓자. 폭탄 3총? 진짜 완전 우습이 돼버리는데? 안 되겠다. 일로 와. 3총은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쓸만하진 않아. 쓸만하진 못하네요. 여러 책이고요. 여러 책이고요. 망치, 십자일 렌치, 용접용 마스크 다 있어. 여기 로즈 뜹니까? 예스. 이런 시계도 이제 분해를 하자. 스. 토끼 모자가 덥지 않아요? 1월 5일이라 괜찮아요. 온도 안 뜨죠? 날씨 이게 계절별로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 죽겠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기서 분해는 끝냈으니까 가방이나 챙겨가죠. 버리고요. 왼손에 들고요. 다 가져가요. 갑시다. 이제 곧 좀비 뛰는 시간이네. 근데 28일? 28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나오죠. 점점 좀비가 많아지겠지. 뛰는 좀비가. 뭐야, 누구야? 아, 또 어딨어? 이것들이야? 알겠어.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아쉽게도 잡지류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잡지류가 안 나와서 전기류는 진행 못하겠네. 차 안에 들어가서 내부진이 좀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근처에 좀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감안해도 일단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좋네요. 읽어. 전기책 읽고. 여기다 넣고요. 아, GPS 없어서 꺼졌다. 건전지 새 거로 넣어주죠. 아니 아니 그거 다 떨어진 거 갖다 버려요. 건전지 많이 파밍해 놔야겠는데? 또는 건전지 강화도 제 확장된 기술 모드에서 추가를 하던가 해야겠네요. 이런 거 기술 강화에 건전지 강화 이런 거 넣을만 해. 됐다. 평소에 꺼낼까? 보조 배터리? 그렇죠. 리튬으로 바꾸기 막 하면서. 맞다. 밖에도 좋은 새총이나 넣어놓죠. 이쪽. 또 버리고요. 버리고 버리고. 술 먹고 자자. 28일? 지트베이 들어있나요? 들어있긴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이 커스텀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템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제트베이는 탄약 너무 없을 때 탄약 사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브리타밖에 못 사고요. 물건도 살짝 팔 수 있습니다. 브리타밖에 일단 못 사게 돼 있어요. 브리타류. 그나마 아마 탄약만 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 일단 일어났으니까 식사해주고 돌아다녀 볼까요? 이제 해야 되는 거 책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 좀비를 모아가지고 재봉수를 좀 올릴까 이거? 어 좀비들 뛰잖아 이제. 재봉수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좀비들이라도 제가 재봉 1레벨 가져가서 여기서 그냥 5찍기만 해도 88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만 해도 잠시만 나 근데 바늘이 아직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바늘이 없네? 쉣. 바늘 만들기가 되네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뭐야 머플러? 아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 백신 모드예요. 백신 모드에서 바늘 만들기가 되는군요. 근데 조건이 흑연 도가니 프로판통 바늘 거푸집. 바늘 거푸집을 어떻게 구해? 바늘 거푸집을 만들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네. 어 그러네. 아 근데 바늘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자세히 보니까. 장난해? 못 만든다는 거네 결국에. 다시 보니까 이거 바늘이 있어야 바늘 거푸집을 만들고 그걸로 바늘을 만든 거잖아. 근데 무슨 이 백신 모드에서 바늘이 좀 쓰이나 보네요. 일단 글러 먹었네요. 재봉도. 재봉도 취소. 재봉도 안 된다 이제. 재봉도 취소해요. 할 일이 점점 없어졌는데요. 그냥 아쉬운 김에 냅다 중심가 가서 바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볼까요? 폭탄이요? 맞아. 내가 지금 아 전기를 더 올려야 돼요. 근데 폭탄을. 이거가 묶음 만들려면은 5렙이에요. 그냥 쓰기는 좀 그렇고 묶음을 만들어서 쓰는 게 맞는데 5렙? 가정집 살짝 돌아다녀 볼까? 바늘이든 뭐든 좀 분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자. 바늘 구해야 되네. 수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뭐뭔 총이야? 생김새가 예뻐 보여. 레밍턴이구나. 자 일단 요쪽으로 들어가 보죠. 집집마다 돌면서 전기를 몰릴 값을 봐야 될것 같아요. 좀비 맞기 했을 때 썼던 사건이요? 뭐였더라? 스파스였나 H스였나? 아 그거 제가 지금 파밍해 놓은 총인 것 같은데요? 카우. 카우인 것 같아요. 파밍이 되어 있죠, 제가? 카우. 좋은 총입니다. 근데 온 김에 이거 분해하자. 올리긴 해야지. 뭐야, 이거 파이야? 파이 깨져 있네요. 엄청 좋던데요? 근데 좋은 총이에요. 샷건에서 1, 2티어 될걸? 2, 3티어? 3티어 안에 드는 무기일걸? 3등 안에 드는 무기? 샷건 중에서. 자, 그거 두개 지금 파밍해 놨습니다. 용접을 읽었습니까? 용접. 금속 용접. 안 읽었네요. 아직 손대기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저런 거 분해할 때 소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커피 이런 메이플 시럽 가져가. 커피 초콜릿 좋아요. 이건 됐고요. 다음 집으로 메이플 시럽. 입으로 메이플 할까? 일단 후딱 잡으면서 조심히 진행을 하죠.
아, 맞다. 여기도 확인해봐야 돼. 세이프 하우스 있더라고. 세이프 하우스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좋은 검이 나온다면? 나 슬슬 더 좋은 검을 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전기림 몇이냐? 오래 멀었네. 사실 키즈위치 이런 거 만들면은 좀비들 모아서 좀 사냥을 해볼 텐데. 소음 발생기가 애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저번에 그 라디오 차. 그거 좀할거 그랬나? 저번에 그 라디오 차 뒤에 소음 발생기 하나쯤 있었을지도. 편집장 아직도 안 빠졌죠? 그러니까. 언제 빠지냐, 이거? 빠지긴 할 텐데, 이거. 어이. 심지어 여기, 그 생존자 좀비가 있네요. 세이프하우스가 좀비가 없을 때도 있는데요. 저 가방 뭡니까? 일로 와봐. 야야야, 진짜 하단. 뭐야, 이 녀석 대단한 걸 가지고 메고 있는데? 아! 저한테 딱 어울리는 가방이네요. 이번에 옷까지 입어볼까? 핑크탈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래빗. 핑클 래빗으로 봤고요. 이 옷도 해지긴 했는데, 여차하면은 수리해서 써보죠. 말맞춤. 래빗 가방. 남자는 핑크긴 해. 핑크야말로 남자의 색깔 아닐까? 제 가방에 있는 거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일단 급하니까 가방 안에 가방을 넣어두고 가죠. 이제 뛰는 좀비 나오죠. 조심해야 돼요. 이제 6배율이거든요, 좀비가. 좀비가 6배율이기 때문에 뛰는 좀비가 나옵니다. 최대 배율까지 차면 한달 간격으로 이 수가 증가하죠. 무시무시하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이제. 여차하면은 물린다. 깔모춤하니까 더 세진 것 같아요. 뭔가 전투력이 좀 세진 느낌이 있긴 해. 여기 뚫으려고 왔는데, 조사가 가능한가? 큰 배낭 안에 뭐 들어있다. 큰 배낭 안에 적색 스티커 주문서. 적색 스티커 주머니. 제 GPS용이네요. GPS도 켜놔야겠네요, 이제. 가보죠. 막대. 재단 서로 오고 왔네. 이것밖에 없나? 더 맛있는 거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이프 하우스인데? 그래도? 야곱 봤다가 전부라고? 왜 바늘 내놔. 여기서 바늘이 나왔어야 했어. 기뻤네요. 이게 세이프 하우스라고? 쓰레기 하우스 아니야? 저 잘 봐야 돼요. 지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긴 하겠다, 이거. 쫄쫄 나오는데 밤에 돌아다닌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 집까지만 털고 뒤로 갑시다. 그래도 핑크 얻었으니까. 그래, 그래도 핑크를 얻긴 했어. 핑크 가방하고 예쁘게 나오고 있어. 여기 옆에 없겠지? 가. 쌀 통째로 씹어 먹죠. 빵. 됐어. 분해하고요. 여기 TV가 없어? 부잣집 같은데 TV가 없다고?
재킷. 이제 가죽 재킷 살짝 구멍이 나지 않나요? 어, 이런 걸로 바꾸면 되겠네. 모직 롱코트. 바꾸자. 오, 뭐야 이거? 세트였잖아 그 와중에.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그 분홍색 옷이 또 따로 있긴 한데 이것도 참 어울리는데 좀? 어, 괜찮네. 질이 있는데요? 얘는 옷도 단단하기도 하고 따로 옷도 좀 껴있고 괜찮은데? 저 깔맞춤 하는 옷은 제가 주웠는데 요게 아마 옷이 해져 있을 거야. 어, 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입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 어울리는 옷이나 입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지금 바로 여기 이 가방으로 안 옮기는 이유는 저 옮기다가 뒤좀한테 물릴 수 있으니까 바로 안 옮깁니다. 어, 차 안에서 옮겨야 될것 같아. 보통 이런 거 올릴 땐 시간 가서 그거 쓰죠. 내차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내차 시동을 걸어놨네? 뭐 배터리 충전되고 좋지 뭐. 있어 어디에? 의지 있는데요? 의지 있대요. 여기 숨어있나? 뭘로? 어딘가에 있겠지. 에이, 근데 귀찮아요. 차를 위로 빼보죠. 학교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가 봐. 학교 안에 숨어 있었나 봐. 자, 일단 봅시다. 가방에 있는 거를 여기 위에 올려버리고요. 꺼내서 올려. 꺼내지도 못해? 무거워서? 아, 바닥에 버려. 귀찮은 녀석. 적색 스티커. 이거 커스터마이징은 살짝 할까요? 생존자 스티커를 붙였는데 생각보다 안 예뻐요. 어, 생존자 스티커 말고 딴 거를 붙이죠. 일단 봅시다. 일단 보라색 털 베개로 써. 어, 베개가 좀 무섭다. 스티커를 떼고요. 이번에 좀 파밍을 했을 때 이거 쓰고 스티커 나왔는데 무슨 스티커를 붙일까 고민을 해보죠. 스티커를 좀 파밍을 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지? 스티커 뭘로 쓸까?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황색 스티커 많이 나오게 됐으니까 한번 붙여보죠. 좀 멋지게 바뀌지 않을까요? 황색 사막 스티커. 이거 뭐야, 엄청 많이 줬구나 내가. 오, 되게 많네요. 생존자, 적색, 보라색, 핫휠 스티커. 긴장과 스트레스 50% 이상 찬 상태에서. 아, 긴장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채워놔야겠네. 그 담배 피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담배 없고도 담배를 피워버려서 오래 걸린 거였네. 담배 때문이었구나. 이제 문제점을 알았네요. 일단 황 스티커 붙여보죠. 담배도 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바뀐 거야? 아이씨, 크게 차이가 안 나냐? 일단, 살짝 바뀌었어요. 구분 되시나? 시청자분들은 구분도 안 되겠는데? 사막으로 한번 붙여볼까? 끝부분이 바뀝니다. 바뀌어라. 이거 사막 위장이었군요. 나와 어울려. 핫휠? 이거 분홍색 아니냐? 핫휠은 선운이 가리는 건가요? 아니, 선운 밑에 있잖아요. 잠깐만. 선운이 살짝 가리긴 하네. 올려보죠, 이거. 안 되겠네. 선운이 살짝 가리긴 해요. 바뀌긴 합니다. 잠깐만요. 나하고 채팅까지 해서 위로 살짝 올리죠. 이러면 좀더잘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잘 봐. 저 끝부분이 막혀. 편집 중에 시도 때도 없이 놀라는 부정 특성이죠? 맞습니다. 페로노이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편집 중은 그게 맞아요.
이번에 핫휠. 이거 분홍색 아니냐? 핫휠은 분홍색인데? 잡아요. 바뀔 거야 이제. 아니네. 이거 판사. 근데 이 색깔 나쁘지 않네요. 파란색. 어. 난 핫휠이 분홍색이 떠올랐었는데 이거 색깔 다르네. 덕분에 종이는 잔뜩 생겼네요. 테두리가 뭔가 살짝 바뀝니다. 소소해. 좀 소소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일단 요걸 계속 쓰죠. 가방에 넣고. 담배 자주 피우면은 편집증 증상 예방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편집증이 결국 있는 거 아니야. 예방 가능하지 않아요. 담배 피워도 남아 있습니다. 편집증이 유지되어 있는데 편집증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편집증 상태로 오래 유지하면은 편집증이 빠집니다. 다이나믹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만간 여기서 담배 피우라고 해도 피우지 말아야겠어요. 일단 군용 전도배는 가져갑니다. 가방 하나 들어있어야지. 가방에 약 먹고 자 준비하죠. 쓱. 담배 피우지 말고 있어라. 아 지금 나오지 말걸 했다. 들어가 있어봐. 책 읽고 가자. 어둡기도 하고. 겁쟁이처럼 시간 좀? 그쵸. 다이나믹이라 기다리면 되긴 합니다. 읽어. 좋아요. 또 읽을 게 있어? 차량 좀비구나. 냅다 책 읽고 나니까. 읽고 나면은 그거 되겠는데? 하루가 또 지나버리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책 읽는 시간은 어찌할 수가 없다. 하루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뭐 별 수 없습니다. 시간 소모는 어쩔 수 없다. 아 중간 광고 나왔어요? 그렇구만. 오케이 얼마나 나온지는 알았어. 이제 보고 안아줘도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만. 나온 또 다시 알려드리면 안 알려줘도 돼. 안 알려줘도 돼. 안 알려줘도 됩니다. 30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안 보이네. 먹을 것도 파밍을 해야겠네요. 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술밖에. 소다 마시고요. 어느새 벌써 4000킬? 그렇지. 원래 폭탄만은 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번에는 이 친구가 또 다르게 갔죠. 하지만 이거 유리병은 나중에 백신 재료로 쓰일걸? 예, 이것만 버리고. 검총 폭탄맨은 전투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비를 차지합니다. 좋아요. 기분 좋게 일어났고요. 오, 밝다 밝아. 일단 요거 목적지에 초기화 없애버리고 이제 활동합시다. 지금 일단 전기랩을 더 올리기로 했죠. 집집마다 바늘 있는지도 봐주면서 좀 털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눈 내려져 있으니까 CJ 티가 좀 나네요. CJ는 여러 느낌이 있긴 하지. 눈으로 쪽 근처가 가득 차있죠. 분해. 전기랩 상승했네. 이러면 전기랩 책도 읽어줘야 되나? 아 아니네요. 다음 레벨까지는 안 갔네요. 그리고 침대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얘는 안되네. 목공도 아직 괜찮아. 밝은 데서 보니 옷 예쁘네요. 그니까 옷 좋다니까. 시청자도 취향이 잘 맞을걸?
전력 질주하다가 꼬여서 죽었다고요? 전력 질주? 바닐라 올드좀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어트레이드 올드좀입니까? 모어트레이드를 끼얹으시나 아니면 바닐라로 바닐라로 하시나? 두 개 구분이 돼 있거든요 방식이. 이 차 예쁘네. 오. 모어트레이시에요? 모어트레이스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력 지주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면 되고 반질라 기준으로 상대할 때는 컨트롤 이거 써야 된다. 요거 써야 돼요. 요거 달리기. 달리기 대쉬로 씹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씹으면 돼요. 타이밍 맞춰서. 이게 바닐라. 0.5? 0.25 공성주 같은 느낌이 있죠. 컨트롤러. 꽤 많이 씹힙니다. 한 10마리가 물어채껴도 저거 살아남습니다, 전. 10마리가 동시에 저 물어와도 방금 그 컨트롤러로 살아남습니다. 다만 몸이 많이 박살나 있으면 전체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쉽지 않긴 해요, 그건. 한 20-30마리도 제킬 수 있을걸? 저거 써가지고 몸 상태 멀쩡한 거 기준으로. 오, 목도리다. 금정 목도리. 무엇들 키요? 저는 일단은 키, 사람마다 키가 다를텐데 저는 알트로 전력질주를 씁니다. 기본키에요 전. 기본키 쓰고 있고요. 전 기본집 키가 제일 좋더라고요. 오, 잡지다 잡지. 오케이. 여기 잡지 다 모였네. 저는 기본키로 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말씀드리기가 알게 안 해요. 좋은 키를 얘기해줄 수가 없어. 나 그냥 기본키로 잘 쓰고 있었어. 핫팬츠. 글쎄. 플로넥 스웨터. 로즈마리 윈터스. 내 지금 있는 바지보다 단위 효과가 낮은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핫팬츠 vs 저좀 윈터스 바지. 핫팬츠가 더 좋네요. 전력질주? 글쎄.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공속초가 발동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린 거 아닐까? 알트 시프트 방향키인가요? 그렇죠. 알트 시프트. 알트? 시프트를 안 쓰죠? 예, 알트. 시프트는 안 누릅니다. 시프트는 달리기. 전력질주가 알트.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안 눌러질 수도 있겠네요. 두 개 동시에 누르는 건 아니네요. 두 개 동시에 눌렀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약 먹고 잡죠. 그리고 저거가 2층짜리 집이니까 분명 차가 있을 것 같... 아니 TV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선이요? 에이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존보이드는 의외로 컨트롤적인 거는 엄청 하드하지 않아요. 컨트롤적인 게 엄청 하드하진 않고 이제 따지자면은 종합적으로 봅니다. 뇌지컬하고 컨트롤 다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어느 한쪽만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집중력 뚫지 말아야지. 헛. 어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사이렌 켜고 단두대 치다가 밀렸어요? 단두대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단두대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등대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 요거 살짝 비추. 하다 보면 밀립니다. 좀비가 많이 오면은 야 갑자기 밀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다. 여기서 잡는 거 추천드리고요. 반응으로 글러 먹을 때 뒤로 빠지는 걸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좀비한테 밀려서 넘어진 것 같은데? 자, 이 집 후딱 털어보죠. 그래, 하단 공격 맞으면은 위험해. 근데 단두대 한다면은 하단 공격 피할 각오로 해야 돼요? 또는 아예 안전하게 여기다 한 개 더 쳐가지고 단두대라던가. 구급상자? 헤어 스프레이? 미래를 위해서? 그 창문에 등대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른데 등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등대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약간 등대고 하면 장점은 이게 등대고 얘기 딱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좀비가 잔뜩 왔을 때 하단 공격을 안 맞긴 해요. 그게 약간 장점이에요. 여기서 딱 했을 때 하단 공격을 딱 하겠죠. 근데 얘가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딱 넘어서 하단 공격할 때 한 바퀴 돌아서 하단 공격을 하는데 잘 안 맞아. 아예 안 맞진 않아. 위치가 틀어지면 맞지. 예, 마주 확률이 줄어들긴 해, 하단 공격을.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하단 공격은 하는지 안 하는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해서 내가 직접 빠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비가 하도 많이 오면은 이제 사실 얘가 하단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보고 피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 보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감각적으로 보고 피해라. 그게 그 말인데요. 이제 여기다 이제 등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 공격을 안 맞으니까 이걸로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 보고 하단 공격 맞을까고 하고 보고 감각적으로 피해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등대는 것도 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가 최대한 컨디션 올려가지고 보고 딱딱딱 해주면은 또 안전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대고 하단 공격하는 것보다 여기를 바라보고, 제가 지금 주로 이렇게 하단 그 단두대를 하죠. 이게 그 스태미나 소모량이 더 적습니다. 잠깐 단두대 토크였고요. 단두대 이제 약간 깊이가 있어. 단두대 할 때도 이런 깊이가 있어. 정교함이 필요해. 좀비가 기본적으로 얼굴 부분, 그 머리 부분으로 이제 단두대를 또 해주면은 데미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스태미나가 적게 소모됩니다. 이건 이상한 저 위 글씨는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거 열받네. 야, 글씨 없애버릴 수 없냐? 잠깐만요. 이게 뭐야? GNSS 내비게이션. 와, 이 모드가 내비게이션이 있었네? 이거 좋은 모드이긴 하네요. 데이터 블록, 이건 뭔데? 기능이 많어? 사용시간 132시간. 다 좋은데 저 위에 글씨 신경쓰이네요. 여기서 챙길 건 없죠? 값이 아깝어. TV 하나 말고는 없었네? 내가 근데 책을 다 읽고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용접도 노려봐야겠네? 이제 용접 올리면 아마 빠질 것 같아. 야, 넌 언제 왔냐? 뭐지? 여기 뒤로, 위로 넘어온 건가? 저런 좀비들이 좀 무섭죠. 일단 이거 분해를 합니다. 금속판? 어울 때 챙기자. 나쁘진 않네. 그거 용접 레벨 복사는 잡진 않나요? 한번 봐줘야겠네요. 금속 용접. 용접 잡지 중에서 경험치 작하는 잡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 다 읽었네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금속 용접이 지금 300분 되나? 300 거의 다 왔네요. 이거 빨리 올리자. 빨리 올리는 방법이 있죠? 금속 용접은.
좋아요. 요게 아마 3레벨부터 가능한 방법일 겁니다. 여기 온 김에 이것도 해줘야겠네. 침대는 경험치 많이 줍니다. 잠시만. 이것도 해줘야지. 이게 다 경험치인데 그래도. 소음 발생기 하늘에서 안 떨어지나? 일단 킬 스위치를 만들진 않을 건데요. 위험하니까. 적당히 중간 단계까지만 강화하고 터트려서 잡게. 약 먹고 잡죠. 뒤 좀. 자, 이쪽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부촌이네요. 소음 발생기는 소방차 사이렌이 최고 아닙니까? 제가 이 확장된 기술 모드에 포함된 그 소음 발생기가 따로 있습니다. 소음 발생기 강화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기술이 있죠. 요거. 이 중에서 한 경보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할까 싶어. 아니다, 이거 좀 위험하다. 샷건까지만 업그레이드 하자. 아무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손 발생기가 있어야 만들기 때문에 꼭 조금 아쉽네요. 전자잡지가 안 나왔어? 바닐라 전자잡지. 경보기 가장 큰 거죠? 아니요, 이거 다음도 있는데요. 키스위치라고 따로 있긴 합니다. 더 큰 거 그거 하면은 근데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거 터트리면은 CD 여기서 터트리면은 몇 마리일까? 최소 몇 마리일걸? 아무리 못해도 만 마리야. 못 잡아. 큰일 나죠. 목재 카타나. 어허. 야, 나가자. 손이 느려가지고 이거 바로 못 만든다. 못 꺼낸다. 월권 안 챙기시나요? 이게 집집마다 털기는 좀 애매한 게 근처에 기가마트 있어가지고요. 집집마다 꺼내기 좀 애매하네요. 그냥 내 입속으로 넣는 정도만. 기가마트에서 한 번에 터지기 편해가지고. 버터 이런 거는 내 입속에 넣고 가자고. 아이, 저놈 때문에 시간 가서 못하네. 자, 일단 봅시다. 시계는 늘 분해를 해주고요. 6천 이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다 정리할까 다시 오고. 아, 최대 6천? 하긴 저번에 그 팩맨 나올 때도 5천이긴 했어. 근데 비활성 상태로 모여있는 거라 바로 다시 보일걸요? 사실상 만 마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딱 한 화면에 만 마리가 안 들어올 뿐인데 그렇게 그냥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어서 잡자마자 다시 모이겠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화할 때는 계획을 좀 짜봤는데 폭탄을 진짜 아주 많이 설치해가지고 한 2-3천 마리 모일 때마다 터트릴까 싶어. 그 이상은 또 렉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폭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너무 많이 모였으면 파밍하기도 힘들어요. 한 5차 폭탄? 그치. 재킷, 벨트. 자, 좀 연마용 혁지 생각하면은 벨트도 주워야겠네. 연마용 혁지라고 무기 수리할 때 쓰이더라고요. 근데 연마용 수돌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낫긴 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찾기 귀찮을 때는 써야죠. 여기서 챙기고 다 챙겼지. 싸우라비요? 예스. 제로에 들어가지 않나? 기억이 살짝 그릇한데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벨트의 제작 도우미.
연마용 협지의 벨트. 들어가네요. 자, 트레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 수 있고요. 바로 만들 수 있네, 연마용 협지는. 이건 재료가 좀 간단하네요, 대신. 돌 조각도 안 들어가고. 이거 안 된다. 저 열 때 이 박스 있어가지고 내가 뭐야, 흑담 카타나가 왜 들어있어? 잘 쓰겠습니다. 개득. 이게 여기 들어있네. 아무튼 이거 열 때 여기를 걸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느려가지고 여기 치고 있는 애가 물을 수도 있어. 일단 흑담목. 흑담목이면은 단단한 나무니까 나름 내고도가 있겠죠, 훨씬. 일단 바로 쓸만한 무기 나와서 좋네요. 타격형 무기. 데미지는 급조된 것보다 데미지가 낫네, 단단한 대신에. 그렇죠, 일본도 이상한 무기도 나오고요. 사실 지옥 참마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흑단목인데요, 일단은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나무라서 결국에 나무야, 단단하긴 해도. 케빈 클라인 팬티. 유명한 브랜드 아닙니까, 케빈 클라인? 좀 더 비싼 걸로 바꿀까? 근데 이거 여자 팬티 같은데? 아닌가? 몰라. 영감 미안해요, 그 칼. 양성호 공격도 빨라지나요? 그런 무기가 있긴 한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장검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존버에 있는 무기는 공속을 아무리 높여도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 레벨이 높아지면 여기 밑에 공속 보이죠, 플러스 30%.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그 무기가 공속이 아무리 빨라도 그 한계선에 도달해가지고 다들 비슷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드가 공격 속도를 실제로 올리더라도 다른 공속 무슨 프레임워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빨라질 거예요. 역시 나부인가? 버스 내부도 까이네. 여기 조사를 했든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깨줘.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렌치. 안전모, 만화책, 금속조각. 오케이. 오시고. 오, 잠깐만. 슬슬 이제 좀 잘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심해. 이제 좀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띠좀이 다조 좀 위험한 경우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뒤에서 덮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청 필수? 그쵸. 예청은 늘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로 써요, 예청. 겉좀만 있을 때도 예청을 쓰는 건 편안합니다. 느려도 바로 등기소 나타나면은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좀비가 알아서 보이니까 편안한 감이 있는데요. 띠좀일 때는 띠좀대로 위험하니까 써야 되고요, 바로 인지할 수 있게. 결국에 필수가 돼버렸어. 쓱. 이거 두 개 더 분해를 하고요. 오늘은 거점으로 돌아가서 거점이 돌아가면은 챙길 게 있겠네요. 아 맞다, 이거 고철 조각을 어떻게 하지? 고철 조각이 좀 고민이긴 하네. 왜냐면 지금 레벨이 낮을 때 잘 나오는 게 고철 조각인데요. 금속 용접을 집에 가서 확 올려버리면은 고철 조각 먹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이 고철 조각은 사우라비에서 써가지고
그래서 애매해졌네요. 이 고초 조각. 폐업, 폐업. 우루 잡지 3. 이거는 보호 트릴 건데 뭐 준다고? 긴장 완화제 급조하기. 재료가 뭐니? 이거 귀찮으면 한 번에 여기서 한 20개 만들까? 약사발의 물. 다음 종 한 종류. 토치? 야, 토치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아, 근데 좀 조건이 있네. 잠깐만 볼게요. 토치 있으면 되고, 포대, 자갈, 섞고 밀가루. 나쁘지 않은데? 흑포대자루? 저거는, 저거는 만들만하지 않아? 이거 만들만한 것 같아. 이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중 한 종류니까 약사발만 있으면 되고요. 뭐 토치는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것도 사용하는 거죠, 이왕인 거. 양산 가능할 수 있겠는데? 양산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해제다. 이제 저거 해주면 장점이 돌아다니면서 굳이 긴장 완화제 안 주어도 되겠죠. 이제 또 좀비 많이 잡으면은 좀비한테서 잘 나와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머리핀 이것도 한번 챙겨갈까? 헤어스프레이. 이거 활용한 폭탄이 에어로졸인데, 에어로졸의 변종 폭탄을 제 폭탄에서 제 모드에서 만들 생각으로 목도리 안 챙기냐고요?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죠 여기. 내가 너무 빨라서 눈치채지 못했나? 순식간에 내가 착용을 해버리긴 했지. 하지만 빨랐죠. 이거 살짝 분해하자. 목공 놀래비지? 책은 읽었네요. 솜소리 킴바네요. 그러게. 폭탄을 깨졌을 때 재료가 망측해요. 에어로졸이 안 챙긴 줄 알았어요. 아, 안 챙긴 건 맞는데요? 챙기진 않았는데? 여기 있는 거 안 챙겼잖아. 안 챙긴 거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건 안 챙겼죠. 다른 데에서 챙겼는데 내 손이 너무 빨랐나봐 사실. 서아 반갑습니다. 아따 어둡다이. 열네 남았지? 슬슬 손이 느림도 빠지겠는데요? 7 14 20 25 5레벨 더 올리면 되겠네요? 목도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저도 목도리 말한 겁니다. 아래쪽이 지 집이긴 하네. TV 있는 집. 뭐야, 깜짝이야. 화면 돌아오고 얘가 엉켜가지고 깜짝 놀래네. 잠깐, 뭐 이상한 거. 오, 뭐야 이거. 그 시아웃과로 공격이 안 나가네. 웃긴 놈이네. 뭐 가져갑시다. 뒤 좀. 위에서 내려온. 아, 뭐 여기 좀비가 많네. 얘들 다 뭡니까? 아, 이게 파티 열렸구나. 파티 이벤트였네. 저기서 파티를 했네요. 그래서 좀비가 많은 거구나. 아,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좀비 소리가 엄청 나는데요. 뭐야, 니들이 와. 니들이 와. 오, 그래, 니들이 와, 니들이. 무섭게 왜 이래? 위에 몇 마리 있는 거야? 잠깐만요. 그냥 올라가면 죽겠는데, 이거? 43이죠. 한 마리의 좀비가 대충
여기선 2, 3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 위에 20마리 있었는데? 15마리에서 20마리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위에? 개무섭네. 이거 모르고 도치됐으면 이거 한 갑자기 뜬금없이 15마리 좀비 정도 만나는 거 안 난 거 아닙니까? 이 좁은 데에서 이 정도의 파티를? 미쳤네. 와 아직도 남아있어? 완전 인싸네. 파티 인원도 6배인가? 그렇지도. 어 그런 거 같네요.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봐줄까? 에어로즈 폭탄, 폭축상자,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군요. 빡신 것들만 모여있긴 하네. 폭축상자? 그냥 화약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건? 헤어스프레이 정도는 미용실에서 대충 확정드랍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 여기 목재 카타나 하나 더 있네요. 그나저나 이거 계속 나가네.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역시 내 모드에서 조만간 건전지 강화하는 기능도 넣어야겠어. 스파티 강렬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좀비가 많았네 생각해보니. 화장실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목공 레벨업 좋아요. 뭐야 언제 오셨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오네. 피자 앞치마 글쎄 저 앞치마가 이제 나중에 쟁복 올리고 나서 쓰긴 한데요. 주워놓기만 할까? 나중에 다시 앞치마 찾으려면 귀찮을 것 같아. 분해 금속 파이프 앞치마요? 그래도 나름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하지 않을까요? 음식점 가면 보통 입고 나오거든요 좀비가. 마침 제가 좀비 배율이 높아서 CD라 좀비 배율이 높으니까 앞집 그냥 음식점 가면 확정이 될걸요 거의? 음식점에 좀비도 많겠죠 똑같이. 그래서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마다 광고 나와서 빡셀? 저런... 개선이 될까? 치즈기 트위치에 있는 기능들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좋아요. 고철 조각. 수아 반갑습니다. 애매하긴 하는데 고철 조각 얻을 수 있을 때 얻어놓죠. 몇 개 필요하더라? 잠깐 스톱. 고철 조각에 올려가지고 이거 몇 개씩 필요한지 확인해보죠. 여기 있네. 수제 금속 카타나. 고철을 순철로 재가공하게. 이거는 철괴를 만들 때 쓰이네요. 아 이거 단순히 요거 만들 때 쓰일 뿐만 아니라 좋은 카타나 만들 때도 쓰이네. 트위치 한국 종료됐는데 볼 수 있어요? 얘네들 그냥 발만 거쳐놨더라고요. 철판 모으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금속판 얘기하는 거죠? 금속판은 아주 다용도로 쓰입니다.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경험치를 복사할 때도 쓰여요. 이 금속판은 용접 레벨을 올릴 때 그냥 그 지금 자가해서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걸로 용접 경험치를 복사할 때도 쓰이고요. 차량 강화할 때도 쓰이고요. 차량 수리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종결 상자를 만들 때도 쓰이고요. 미쳤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저거 없으면은 안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저건 좀 많이 씁니다.
고철 조각은 실패했을 때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우라비 모드에서 칼을 의뢰할 수 있는데 그때 고철 조각이 들어가네요. 고철 조각 관련된 레시피 없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볼까 한번? 고조 고철 조각 고조 고조 마녀들으면 사투루한테 가야 되나? 고조 고철 조각 항목 찾기 역시 이건 따로 레시피를 넣어줘야 되지도? 요거까지는 살짝 아쉽네요. 이 디테일도 살짝 들어갔으면은 좋았을 게 있네요. 왜냐면 고철 조각이 실패했을 때 나중 확률로 나오는 거라 저거 구하기 힘든 게 제작자 의도가 아닐 것 같은데? 고철 조각을 고철 조각을 만드는 레시피 같은 게? 하나 섞여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따로 모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무득 드는 생각입니다. 분해 고철 조각 쓰레기통에서 좀 잘 나오나? 아 이거 왼쪽에서 나온 거구나. 그냥 실패했을 때 나오는 거 같네요. 일단 다 주워놔요. 이것들은 주워놓을 만하고 철사 쓰이나? 이거 버섯 또 나왔네 쓰레기통에서. 단검으로 고철 조각? 아! 잠깐만 저번에 할 때 뭐 단검으로 뭐 했던 것 같긴 하고 볼까 한번? 단검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금 했을 때 안 나와가지고 내가 헷갈렸는데 다시 볼까요 한번? 고철 조각 항목 찾기 탭. 야 그땐 따로 모드를 넣었을 뿐인가? 쇠부지 조각 분해 잠깐만요. 있었던 것 같아. 쇠부지 검색 여기서 내가 새 탭에서 찾게 하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안 나올 뿐이지 검색하면 나올지도. 쇠부지 쇠 이름이 좀 다른가? 부치 뭘로? 모르겠는데 날붓인가? 아 날인가? 날 제작에서 보죠 다시 붓 사실 붓이라고 쳤을 때도 안 나왔네. 그때는 내가 따로 모드로 넣어준 것 뿐일까? 내가 모드로 넣어줘서 그랬다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전에 사우라비 넣고 했었는데요. 그 칼날 그거를 사우라비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내가 관련된 모드로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쳤을 때 뭐 나오질 않네요. 레시피 목록에서 해보자. 아 그랬다. 사우라비 맞네. 휴 되는 거 맞네요. 다행이야. 지원해줬네. 역시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네. 이게 이상하게 여기 레시피에 쳤을 때 저게 잘 안 나와가지고 고철 붓 여깄다. 이렇게 쓰니까 나오네. 쇠붙이 분해하기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없겠네요. 그냥 레벨 올려버리죠. 좀비들 잔뜩 모아서 잡으면은 다 만들 수 있네 결국에. 개발자가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어이짜 회로 보속. 그럼 차로 가서 한 번에 용접을 확 올리겠습니다. 이거 모드냐고요? 예스 모드 맞습니다.
트위치 스탯이라는 모드입니다. 위험한데? 수업 좋진 않네. 어? 이것도 세트다. 어, 이 옷 다 모아볼까 이거? 인형탈 세트 다 모아봐. 어, 보다보니까 소집 욕구가 생기네 문득. 나 지금 보동색이 있는데 얘도 모아봐 그냥. 어, 이거 왠지 집에 어떻게 집에 전시하면 느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용접랩 순식간에 올리는 작업을 하죠. 충분히 분해해서 꺼낼 만큼 꺼냈다. 제가 현재 계획 중인 것 중에 소음 발생기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서 더 높은 단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 킬 스위치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어, 그거를 문득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용접을 복사하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경험치를 따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좀비가 소환되나? 그건 아니고, 어, 소음 발생기에 약간 용액을 넣는 거야. 피 같은 걸 넣는 거야. 소음 발생기에. 어, 피를 추출해서. 도주돼서 소음 발생기를 켰더니 왜 웨스트 포인트 있는 친구 왔어요. 근데 어, 아무튼 그래도 난 좀 더 세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 단계 만드는 거지. 쓸 사람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난 다 쓰라고 한 적 없어. 어, 필요한 사람은 있을 거야. 더 좋은 성능에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소음 발생기가 더 강한 소음 발생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 저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약간 피냄새도 더 그 확 퍼뜨린다는 느낌으로다가 어, 그걸 딱 용액을 넣어줘서 퍼뜨리면은 어, 좀비가 더, 그러니까 좀비가 거의 원격 온오프 기능이 있는 스킬 스위치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넣을까? 글쎄. 온오프? 그거 온오프? 그거 고려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거 쓰려면은 각오하고 쓰라고 했잖아. 그럼 각오 안하고 쓰잖아. 살짝 아쉬운데? 나는 각오하고 쓰라고 했지. 어, 그냥 원한테 켜고 갈 수 있잖아. 그것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이제 일단 경험치나 복사를 하죠. 여기다가 금속판 만들기 치면 납니다. 금속판 만들기. 어, 경험치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여드리죠. 뭐야, 금속 용접 책을 읽어야 되네요. 보다 용접책, 책 여기 들어있어. 자, 복사 들어가자. 모두 이렇게 온 금속 레벨이 4지. 어, 이거 빨리빨리 올라가고 우류작도 해야되나? 우류작도 한다면 순식간이긴 해. 야, 무슨 책 읽는거야? 아, 목공책이구나. 어, 잠깐만요, 나 죽기 직전이라는데? 헉, 잠깐만,